함께 찬양하시면서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같이 부를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의 본문 말씀은 3월 10일 와플터치 3월 10일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깃딘이라는 곡조에 맞춰 부른 다윗의 노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온 땅의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위엄이 있습니까? 주를 찬양하는 소리 하늘까지 울려 퍼집니다. 주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도 주를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원수들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 잠잠하게 하소서. 주께서 만드신 하늘, 그곳에 두신 달과 별, 내가 신기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주께서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그에게 씌우셨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주께서는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가축과 들짐승, 공중의 새와 물고기, 모든 바다 생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위엄이 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1학년, 2학년 뭐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가까운 친구 하나가 문구점을 했어요. 뭐 그 친구가 한 건 아니고 부모님이 했겠죠. 근데 모르고 있다가 그 친구가 자기 집 놀러 가자고 해서 갔었는데 우와, 문구점인 거예요, 집이. 그 당시는 문방구라고 했죠. 근데 그 당시 문방구점에는 그 앞에 오락기도 이제 한 두 대 있었고요. 그리고 안에 그 장난감이 너무 쫙 있는 거잖아요. 와, 근데 그 모습이 저한테는 완전히 와, 너무 멋진 거예요. 와, 이거는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다. 그리고 그 뭐랄까요, 아들이 너무, 그러니까 제 친구가 너무너무 부러운 거 있죠. 오락도 실컷 할 수 있고 거기는 장난감이며 전부 다 그 걔는 자유롭게 할 수, 가질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와, 근데 그게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막 친구한테도 넌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 흐리흐리하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 시편 같이 보셨지만 오늘 이야기는 뭐랄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름다움 작품,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 그것을 보면서 와, 놀라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 때 문구점 친구네 집에 갔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감동이 저한테는 있었거든요. 아, 이 놀라운 걸 만드시고 그 위대한 문구점 사장님. 근데 가장 부러웠던 건 뭘까요? 그 아들이었다니까요, 제 친구. 근데 오늘 말씀도 보시면은 뭐랄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 그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온 땅의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위엄이 있습니까? 찬양하는 소리 하늘까지 울려 퍼집니다. 모든 걸 보면서 하늘에 두신 달과 별 내가 신기한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작품들을 보면서 감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동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어지죠? 4절이죠.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그 놀라운 위엄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어쩜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세요라는 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문구점 아들이 그렇게 부러웠다고요. 그 문구점 사장님이 가진 모든 게 제 친구, 그 아들 거요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실제로는 아니겠지만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기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신지, 얼마나 위엄이 있는 분이신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쉬운 일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이 밝았잖아요. 아침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을 엄청 좋아하진 않지만 이 시간대를요. 하지만 막 새는 지저귀죠. 해는 떠오르죠. 해가 다시 떠오른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신선한 바람, 또 요즘 날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귀하게 여긴다는 것.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서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요. 그 위대하신가, 그 위엄 있으심. 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여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되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만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위엄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창조자 되신 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아끼신다는 걸요. 죽기까지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요. 그 사랑을 오늘도 매 순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저희에게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날 속에 또 하나님은 위엄 있게 너무 또 아름답게 일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 그 위엄 있으심과 그 아름다우심에 너무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하나님, 이 새로운 날이 밝았는데 오늘 매 순간순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저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지 그 사랑을 정말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